2014년 6월 4일에 있었던 경기, 아이크 쿼티 그리고 에스파냐의 경기입니다. 지금 그 노란 그렇습니다. 역시 그 아이스 쿼티 감독 역시 그 그렇습니다. 레프트 잽, 라이트 포크. 가지고 아이크 쿼티로서는 그 선수한테 지고 나서요. 네. 경기를 에스파냐의 공격, 레프트 올려주는 것도 몰아치는 게 있거든요. 쿼티 선수는요. 다시 바디 라이트 레프트 폭구 계속 에스파냐. 그러나 쿼티는 저 정도의 펀치에는 뭐 그때 웰터컵 타이틀 매치 쿼티와 여러분들 특히 쿼티를 기억하시는 분 15년도에 마지막 오이치 선수한테 그 76년도 3월달에 지진 선수가 영국에 가서요 7회 그 또 다른 챔피언들이 좀 많이 탄생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라운드 거의 시간 다 됐습니다. 계속해서 펀치 내고 있는 에스파냐. 그렇습니다. 자, 레프트 역시 그 가나에서 모처럼 좋은 선수가 나왔습니다. 레프트 잽 다시 다시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쿼티 깨끗한 펀치입니다. 다시 상체를 움직이면서 레프트. 그러나 에스파냐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먹에 걸리게 되면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네. 이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힘이 남아있는 지금 쿼티 선수가 잘 가도 되거든요. 저게 그 잠깐 펀치기 때문에 주먹에 숫자는 많이 나오지만은요. 다시 라이트 레프트 다시 짧게 꺼내치고 있는 쿼티. 복부 쪽으로 다시 어퍼컷 올려치고 있는 에스.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의 그 올려치는 것은 쿼티가 아무래도 좀 더 날카로워 보이는군요. 박동호 선수가 쿼티 선수한테 도전을 했거든요. 진짜 네. 타이틀 매치에서요. 근데 박동호 선수가 아깝게 그 4라운드 TKO로 네. 패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가져오지는 못했는데요. 그렇죠. 이 아이크 쿼티, 아이크 쿼티는 이제 버거. 그렇죠. 그렇네요. 저 지금 정확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네. 자, 2라운드까지 지금 그 보고 계신데, 쿼티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일방적인 그 주도하는 경기는 아니고, 에스파냐가 그렇죠. 훈련을 많이 했군요. 펀치를 상당히 많이 냅니다. 그렇죠. 체력 역시 이제 여기도 12라운드 경기이기 때문에. 노란색 트렁크가 아이크 쿼티. 그리고 이제 서로에 대한 탐색전은 이미 끝났죠. 그렇습니다. 야, 크게 치고 있는. 자, 훅으로 폭포 연속해서 라이트 다시 올려치고 있는 에스파냐. 그러나 역시 공격을 했는데 상대가 충격을 안 받게 되면요. 네. 그만큼 그 강력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주고받고 있는 에스파냐 쿼티. 4년 6월 4일에 있었던 경기입니다. 5라운드 경기 라이트 좋았습니다. 쿼티 다시 레프트 다시 레프트. 그러나 살짝 피하고 있는 에스파냐. 자, 에스파냐가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요. 지금 에스파냐의 그 공격은 이제 좌우 훅을 낼 때 어느 정도 좀 쿼티에게 읽히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쪽을 대주면서도 자신감 보이는 쿼티. 다 보고 지금 그 맞고 그 가나 쿼티 선수가 그만큼 충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에스파냐 선수의 체력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쿼티 선수는요 1999년 계속해서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죠. 무관의 자리를 눈물을 흘렸던 것도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죠. 역시 그 흥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금지도 없고요. 상대를 그 몰아붙일 때 몰아붙여서 최후를 팬들에게 많이 어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링 위에서 이 강한 인상을 남기는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팬들의 사랑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죠. 그렇죠. 같은 챔피언을 해도요. 역시 공격적인 선수를 많이 그 팬들은 좋아하거든요. 네. 6라운드 경기 에스파냐는 복부를 공격을 하는데 쿼티 선수의 그 얼굴이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6라운드지만은 에스파냐의 발놀림이 좀 둔해졌습니다. 그렇죠. 후반보다도 확실히 둔해졌습니다. 주먹 나가는 숫자도 지금 본인이 슬로우로 갔습니까? 네. 그 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았습니다. 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정확한 펀치가 중요하고요. 그 몰아붙이는 그런 공격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도 떨어지면서 펀치 내고 있는 쿼티. 그렇죠. 잘 지금 오는 선수를 잘 맞추고 있습니다. 이 쿼티 선수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모기를 쥐었듯이 자세히 몰아붙이면서 좋았습니다. 그래, 라이트 좋았습니다. 그 쿼티 선수는 에스파냐 주먹을 다 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이트 타이밍을 뺏어낼 수 있는 공격 숫자가 많은 것보다는 에스파냐는 이제 정확한 그렇습니다. 자, 원투 원투. 연속해서 두 번.
자, 빠르게 터치라고 있는 에스파니. 자, 원투 다시 북부 쪽으로 퍼트가 됩니다. 비쳐 보입니다. 에스파냐. 스트레이트 단발. 자, 안녕하세요. 갤럽도 좋았습니다. 아무리 그 강한 펀치를 가지고 있는 챔피언 퍼트를 하더라도 에스파냐 어퍼니 잘 들어갔거든요. 레프트. 다시 레프트로 크게 치고 있는 에스파냐. 펀치 흔들렸던 것이 이제 자존심 상했던 얘기죠. 그렇죠. 그만큼 에스파냐 선수의 주먹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요, 정확한 펀치를 많이 안 때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해서 올려치고 있는 에스파냐 좋았습니다. 네, 연타요. 이, 그, 초반 공격보다도 아마 후반 공격이 좋을 겁니다. 네. 그, 전설적인 목소리. 대단한 목소리였는데요. 역시 그, 코치선. 다시 연타 공격. 에스파냐 레프트 좋았습니다. 정도로 에스파냐 선수의 공격이 살아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치 선수가 많이 막고 있거든요. 판정으로 가게 되면요, 저런 경우는 그 지금 이번 라운드도 역시 코치한테는 그 에스파냐 10라운드 경기입니다. 코치와 도전자 에스파냐에 있었던 경기입니다. 원투 복부 쪽으로 코치. 일반 경기에서도 그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그래서 평소에 훈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에스파냐의 원투 원투. 그것이 이제 한다면요, 역시 에스파냐 선수가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빠르게 원투. 다시 원투 원투. 다시 웅크린 자세에서 다시 올려치고 라이트 스트레이트. 선수가 그 판정에서는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빠르게 레프트. 그러나 허리 맞잡고 라이트 스트레이트는 적중되었습니다. 코티 선수가요, 에스파냐 선수. 라이트 어퍼컷 좋았습니다. 코티. 잡지를 사실 못한 라운드입니다. 10라운드까지는 잡지를 못했어요. 그걸 잡아야 하거든요. 네. 11라운드는 있지만, 어떻게 그, 좀 묶어놔야 될까요? 펀치를 이제 라이트 좋았습니다. 안 된다. 코스는 이게 시켰는데, 다운. 계속 몰아쳐주거든요. 아, 지금 넘어갑니다. 다시 원투. 아, 힘들겠네요. 어렵게 해서 라이트 스트레이트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어렵겠습니다. 자.